접시에다가 예쁘게 담아서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? 먹어볼까요, 또? 쫀득쫀득. 너무 맛있어요, 양념이. 오늘은 맛있는 지포채 무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. 가는 쥐채가 아니고 좀 큼직하게 썰은 지포채예요. 이거를 맛있게 볶아 볼게요. 450g이에요. 이거를 볶음팬에다가 담아줘요. 좀 큼직한 거는 칼로 잘라줘요. 먹기 좋게. 도시락 반찬으로도 맛있고 밥 반찬으로도 맛있는 지포채 볶음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 살짝만 볶아줄게요. 비린 맛좀 날라가라고 살짝만 볶아줄게요. 센 불에다가 한 2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고 용기에다가 담아줍니다. 볶은 지포채에다가 마요네즈예요. 마요네즈 가볍게 3큰술이에요. 3큰술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줘요. 이렇게 하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고소해요. 이렇게 묻혀놓고 그리고 팬에다가 진간장 2큰술 반 넣고 맛술 2큰술, 요거는 올리고당 3큰술, 간마늘이에요 1큰술, 고운 고춧가루 1큰술. 식용유 하나, 둘. 불을 켜고 참기름하고 참깨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. 바글바글 끓으면 지포채를 넣고 살짝 볶아주면 돼요. 바글바글 끓죠? 그러면 지포채를 다 넣어줘요. 불을 줄이고 끄적끄적해져요. 물엿을 넣으면 딱딱해질 수 있으니 올리고당을 넣는 게 좋아요.
이제 불 끄고 참기름 한 큰술, 한 큰술 통깨 반 큰술 정도 넣고 뒤적뒤적해주면 돼. 양념 간은 조절하시면 돼요. 더 달게 드실 분은 올리고당을 좀 더 넣고, 좀 더 짭짤하게 드실 분은 간장을 조금 더 넣으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통에 담아서 냉장고 넣어놓고 드시면 돼요. 어디 하나 먹어볼까요?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. 접시에다가 예쁘게 담아서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? 용기도 자르르르는 게 아주 고소하고 쫀득쫀득 참 맛있어요. 이렇게 볶아 드셔보세요. 이렇게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되겠죠. 450g 정도는 해야 좀 이렇게 넉넉해요. 이렇게 해서 먹어볼까요, 또? 쫀득쫀득. 너무 맛있어요, 양념이. 지포채 이렇게 볶아 드셔보세요. 밥반찬으로 너무 맛있어요. 오늘 지포채 볶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